광명시 쪽은 사실 지금까지는 공급 물량 별로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일반 분양분도 얼마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공급된 일반 분양분이 6,500세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4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공급 물량이 좀 적게 느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8년 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광명시 아파트 공급들이 확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산의 8단지, 9단지 같은 경우도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까 경제학 얘기했는데 수요하고 공급이. 근데 이게 공급 물량이 뭐 늘어난다라는 거는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가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입지 좋은 곳에 이제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대규모로 개발이 계속 되어 왔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광명시 이제 개발 구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광명 뉴타운이 1에서 16구역까지 있어요. 근데 이 구역들은 거의 이제 2주 마치고 사업 막바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8년까지 2만 5천 세대가 여기서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철산 8구단지처럼 철산동 쪽에서도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1에서 11구역까지 있는데 4구역부터 11구역은 2주까지 다 했어요. 네, 다 해서 이제 앞으로 여기도 한 5천 세대 이상 공급이 된다 향후에 보시면 되고, 이제 올해 말씀드린 올해만도 이제 철산 8구단지 같은 경우에 1,600가구 나오고, 또 이제 광명 10R 구역에서도 한 2,000 가구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벌써 3,600 가구가 올해만도 공급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하한주공 재건축 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에서 14단지까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직 초기 재건축 단계이긴 하죠. 그래서 안전진단 준비하고 이런 곳들이 많기는 한데 여기서도 어쨌든 간 향후에 한 5천 세대 공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시흥 주거단지 뭐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결국에 28년 정도가 되면 28년에서 한 30년까지 한 11만 가구가 계속 쏟아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매 제한 8년 걸려 있잖아요. 철산 8구단지. 그러면 이 팔 때쯤은 11만 가구가 쏟아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떤 투자하고 그럴 때 그냥 막 청사진 제시보다는 근거 제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거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올라간 신뢰도를 가지고 이 광명시에 추천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어떤 곳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이냐.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비관적이고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알아요. 네. 근데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뭐 얘기도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곳 한번 좀 주목해봐라라고 생각되는 곳이 좀 있다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저는 만약에 이제 광명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청약보다는 좀 조합원 입주권 위주로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철산 8구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권 시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84형 분양 받을 수 있으려면 한 15억 정도 이제 뭐 매가가 나와 있어서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높고 주택시장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투자금이 좀 그 적당한 소액 투자 위주로 좀 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지금 주택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하신다면 하한주공 재건축 쪽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대부분 이제 안전진단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30년 넘겼거든요. 그래서 매물 시세를 제가 대충 보니까 7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세 끼고 사시면 한 3, 4억대 투자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크게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초기 재건축 시작하는 곳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광명시에서도 굉장히 이제 초기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광명시도 포함시키자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 빨리 진행하려고 하면서 또 기금에서 이제 돈까지 대줄 정도로 우호적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 살펴볼 때는 좀 초기 재건축 진행 중인 하한주공 쪽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좋겠고, 다만 아직까지 이제 매물을 막 던지는 그런 현상들은 별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매수 시기 보셨다가 좀 급급매 이런 거 나오면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